선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분이 이번엔 장애 홈런을 치셨습니다. 선동열 국가대표 감독을 까고 공익 제보자 신재민 전 사무관을 매도해서 욕 바가지로 먹었던 이런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었지. 우리 귀걸이 아빠의 아내, 귀걸이 엄마, 김정숙 여사님의 고교 동창이시죠. 절친이라고 하네요. 50년지기를 했나? 이게 손혜원의 가장 큰 정치적 이력이자 정치적 자산이라고들 하네요. 이런 정치적 자산 덕에 막말하고 다녀도 민주당 내에서 아무도 손혜원한테 뭐라 말을 못하나 봅니다. 자, 귀걸이 엄마 친구 손혜원 의원님,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여당 간사이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목포 지역의 길거리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 이게 대한민국 최초랍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이 가족 20대 초반 조카까지 동원해서 지인들과 함께 건물 9채를 샀다고 합니다. 9채. 이게 팩트고요. 이 팩트에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손혜원은 절대 투기가 아니다 라고 인터뷰하고 SNS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 변명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나왔습니다. 건물을 사기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홍보를 해왔고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애를 써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을 문화재청이 부인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문화재 등록은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재청이면 청이면 공무원들인데 요즘 공무원들 순이 떨어진 건지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손혜원을 매기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지 의도는 파악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이 한 개인입니까? 국회의원 각 한 명이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심지어 손혜원 국회의원은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여당 간사이시죠. 귀걸이 엄마의 절친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내 가족과 친구들이 여기 이쯤에 뭔 살다 이쯤에 뭘 샀는데 넌지시 신호 발송하면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긴답시고 그에 맞춰 거리를 지정해서 그려줬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안 포함 안 될 것도 살짝 포함시켜서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요. 설령 문화재 거리 지정에 손혜원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그 근처 건물만 매입했더라도 보통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거리 주변 건물도 동시에 가격이 올라요. 선을 딱 그어서 이 부분만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부분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언저리까지 오른다는 거죠. 1m 밖 그 외 부분은 오르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경우에 따라 문화재 거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거리에 지정되지 않는 경우 상황 눈치를 봐서 땅값이 오르고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상가 건물로 신축해서 매매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큰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뭐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다지요. 투기라고 할 것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겨야 되는데 난 건물을 판 적이 없다. 그래서 투기가 아니다 라고 했다는데 그건 일반인에 해당하는 잣대지 뭐 그리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손혜원씨 넌 국회의원이잖아요. 진짜 공인 하나의 헌법기관 이씨 그걸 말 따위라 하고 있냐? 아,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재청 내 미공개 정보를 문화체육위원회 여당 간사의 지위로 취득하여 20대 초반 조카들 명의까지 사용해서 건물들을 사들인 정황이지요. 투기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국가 개발 정보 등 호재성 정보에 접근하는 게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경우에 따라서 직접 관여하기도 하니까요. 공직자가 투기를 하는 경우는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혜원의 주장에 따르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했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좌빨 특유의 개소리죠. 왜 나중에 합니까? 지금 당장 신탁이라도 걸든가 약정이라도 걸든가 지금 당장 자선단체에 넘기면 되지. 자선단체에 기부할 건데 20대 초반 조카 명의에까지 빌려서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이게 변명이 되나요? 지금 SNS에 건물 사진까지 올리면서 나는 다 이런 쓰러져가는 건물을 매입한 거다. 구도심이어서 자기가 재생시키고자 이런 허름한 건물을 매입한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 오래된 건물은 건물에 값어치가 없습니다. 즉 실제 그 대지 땅을 사는 겁니다. 여차하면은 개축이나 리모델링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어요. 또 4배 의혹과 관련해 뭐 시세가 4배 올랐다죠. 8,700만원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1억 2천만원이라고들 하죠. 손혜원의 주장입니다. 손혜원의 주장대로 하면은 수익률이 37.9%가 나옵니다. 약 38%죠. 와, 제 주식 투기 수익률보다 약 8%포인트 높네요. 엠병 난 뭐한 거지? 저 노인네도 저렇게 돈을 버는데. 건물 사기 전부터 목포를 홍보해왔다. 내가 목포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게 남는 것은 결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던데 목포의 특정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돼서 땅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해서 건물을 사는 것이랑 자기가 목포를 사랑한 거고 홍보한 거랑 그게 무슨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자빨 특유의 말도 안 되는 저런 갖다 붙이기.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속을 줄 아나?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신혜원 같은 사람이 목포에 애정을 쏟아서 문화체육위원회 간사로서 목포 지역 그 거리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들어 알고 있었고 그 확신 때문에 지인, 일가 친척까지 동원해서 어린 조카까지 동원해서 문화재 거리 일대 건물을 매물이 나오는 것마다 매입했다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IU 투기 의혹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IU는 투기 의혹이 투기가 아니었어요. 명백하게 얘기하는데 투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신혜원은 충분히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공직자고 공인인데 그 정보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갑의 위치에서 과연 그 정보를 몰랐을까? 알 가능성이 훨씬 높죠. 심지어 자기 피감기관이 문화재청인데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그 지역을 자기가 몰랐다? 알고 있다는 게 더 설득력이 높습니다. 손혜원은 문화체육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하여 투기한 것이다 라고 추정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건 비거리 엄마의 절친 손혜원 게이트입니다. 결 비거리 엄마 친구 손혜원 씨 억울하다고? 이하 부장관이란 말이 있어요.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 잘 아실만한 분이. 그리고 내가 보기엔 손혜원 당신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였다는 정황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투기를 보는 게 맞아. 에라이 이런 손혜원 같은 베리날 봤나? 아니지. 이런 베리나 같은 손혜원을 봤나? 뭐가 맞을까요? 근데 왜 자꾸 베리나를 보면 손혜원이 생각나고 손혜원을 보면 베리나가 생각나는 거야? 수양딸이라고 삼으라고 해야 되나?